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나균안이 불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나균안의 부인 A씨는 나균안이 유흥업소 여성과 불륜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균안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인스타그램 생방송 내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작년 여름부터 나균안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서 아내가 경기장에 오면 지고 여자친구가 오면 이긴다, 나균안이 불륜 여성을 가족 뒷자리에 동시에 부른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 사준 차량에서 나균안이 블랙박스를 끈 채 애정행각을 벌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나균안이 외도를 들킨 후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도 말했고, 이러한 생방송을 내보낸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나균안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외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시즌 직전에 구단과 감독님, 선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고,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